클리블랜드 웨지를 받아서 며칠 써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. 감도 좋고. 자, 오늘은 클리블랜드 지코어 RTX 6 웨지를 한번 테스트 해볼 건데요. 제가 원래 타사 브랜드를 쓸 때는 한 40~50m 칠 때는 5m 정도 런이 있었는데, 제 생각에 클리블랜드는 제 생각에는 한 2m에서 3m 이 정도밖에 런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치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, 또 어떻게 해야지 좀 스핀을 많이 줄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거 보세요. 한 3m밖에 안 나요. 그래서 이제 스핀을 많이 주는 방법도 따로 있긴 한데, 일단은 홍범은 샷을 쳤을 때, 그쵸, 3m 정도밖에 런이 없어서 굉장히 스핀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. 이렇게 40m를 쳐도 3m 정도밖에 구르지 않는다면은 볼 컨트롤이 굉장히 좋겠죠? 자, 그래서 스핀을 많이 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,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페이스를 좀 열고, 아니면 조금 위크 그립을 잡고, 그리고 약간의 페이드를 친다는 느낌으로 조금 더 피니쉬를 좀 잡아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 좀 높게 가면서 원바운드가 크게 가지 않고, 그러면 이렇게 생각보다 빠르게 공을 멈출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바운드가 크지 않게, 앞핀일 때 특히 이런 식의 샷을 해주시면 좋고요. 웨지, 클리블랜드 웨지로는 훨씬 더 쉽다는 거